자전거 경주.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네요. 페퍼랑 조지는 아침을 먹고 있어요. 날씨도 좋은데 모처럼 우리 자전거나 타러 갈까? 자전거 타러 간다. 만세! 페퍼랑 조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죠. 페퍼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타요. 엄마 아빠는 2인승 자전거를 타죠. 그게 뭐예요? 엄마 아빠가 타고 갈 자전거. 맨 앞엔 아빠가 타고 뒤에는 엄마들로 타라고 할 거야. 맨 뒤에 보조의자 두 개 달아줄게. 너희도 이거 타고 가자. 우린 그냥 우리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? 조지는 어려서 안 돼, 페파. 자전거 오래 타면 다리 아파. 쟨 어리지만 전 크잖아요. 전 다리 안 아파요. 한참 갈 건데 다리 아프다고 해도 아빠는 모른다. 네, 아빠. 걱정 마세요. 좋아, 그럼 뭐 빠뜨린 거 없지? 네, 없어요. 그럼 출발한다. 내가 1등이다. 우린 지금 경주하는 거 아니거든. 그냥 슬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지. 누가 뭐래요? 그래도 제가 1등이잖아요. 하하, 이제 우리가 1등이지? 네. 힘들어, 나 오르막길이 제일 싫어. 페파, 우리가 1등인데 어쩌지? 아니야, 아빠, 이건 무효죠. 아까 내가 경주한 거 아니니까요. 근데 지금은 해요. 나 잡아봐라. 뭐 저런 깍쟁이가 다 있어? 안녕, 우리들아. 우리 자전거 타러 나왔다. 안녕, 우리들아.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나오니까 두 배로 더 상쾌하다. 오랜만에 오르막을 오르려니 두 배로 더 힘들군. 점점 경사가 심해지네요. 난 오르막길 나올 때가 제일 싫더라. 그래도 경치는 좋잖아. 저기 좀 봐. 이거 왜 이래? 왜 이렇게 페달이 안 밟혀? 아이고, 어쩐지. 여보, 페달 안 밟아? 어, 미안해요. 경치 보느라 깜빡했어요. 페파 가족은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왔어요. 페파 친구들도 미리 와 있네요. 안녕, 페파. 안녕. 우리 지금 자전거 경주할 건데. 네. 페파, 너도 자전거 경주할래? 그래, 수지. 내리막길에서만 경주하겠다고 하면. 알았어. 모두 내리막길로 경주를 하러 갔습니다. 준비됐니, 얘들아? 됐어요. 자전거 경적 소리가 나면 출발하기다. 바로 이 소리. 페드로가 너무 서둘렀네요. 멈춰, 페드로. 아직 경주 시작한 거 아니거든. 죄송해요, 아저씨. 방금 그 경적은 그냥 시범으로 들려준 거란다. 이런 소리가 난다고. 야호! 아니야, 페드로! 미안하다, 페드로. 아저씨가 괜히 또 경적을 울려서. 이번엔 진짜로 경적을 울려줄게. 그럼 바로 가! 방금 가라고 하셨지? 그런 것 같은데? 가자, 가자, 가자! 페파, 넌 안 가니? 어? 아빠가 경적을 울려야 가는 거 아니에요? 데니가 1등이네요. 비켜, 비켜! 야호! 아, 이겼다! 잘했어, 페파! 그치? 원래 내리막길에선 아무도 날 못 이기거든. 이제 모두 집에 갈 때가 됐네요. 안녕, 페파! 잘했어라. 우리도 이만 집에 가자, 페파. 아, 엄마, 저 너무 힘들어요. 자전거 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. 저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? 널 태워주면 아빠는 어쩌라고? 아빠는 내 자전거 타면 되죠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그러지 뭐. 이 자전거 되게 좋다. 아빠, 제 자전거도 마음에 들죠? 그래, 페파. 이것도 아주 좋구나.